이번에는 부부팀이 나옵니다. 이분들은요, 유튜브에서 대박이 났어요. 뭐, 그리고 전국 공연장에 가보시면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커플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, 짜잔, 짜잔. 남실토와 삼슬이! 전지인. 하늘이 있고, 땅이 있고, 그 안에 사람이 있다. 말씀설자 옮기기 짧아서 각 지방에 말을 전한다면서 가슴이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은 주름 같은 이야기를 죽장의 사갓은 김사갓을 가장 존경할 때는 전라대인의 부르기쟁이 하시오. 좋다. 작년에 왔던 학년이가 죽기도 하고 한번 집안에 우한길 있지요? 아니, 같이 좀 이렇게 따라해보고 그러면 어디가 좋나? 손바닥에 종기 났어? 아, 죽으면 나 쓰러지는 삭신 땀을 되게 쳐주고 그러면 어디가 덧나요? 음에 감사해요. 아무쪼록 박수 치신 분들만 오래오래 사시고 만수무강 하시고 오다가 다 금반지 또 뭐, 보기 드문 현상이다. 아, 그래요.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아유, 근데 집이 어디세요? 아, 여기 용인분이세요? 역시 용인분들이 이렇게 괜찮다. 벌써 미모가 큐티가 나잖아. 아유, 배움이 있으시게 생기지 않으셨어요? 괜찮다. 아이고. 그래요, 용인이 원래 그 저기 그 8천억 부채를 갖다 보니까 저렇게 큐티가 있어. 괜찮다. 근데 그 저기 뭐냐, 남양주 그 새끼들은 재수 없어요. 혹시 남양주에서 오신 분 계세요? 아, 네? 아, 남양주에서 오셨어? 형 미안해. 근데 누나 어저께는 저 젊은 놈이랑 왔는데 오늘 바뀌었네. 어땠을까? 아니, 이래서 한번 웃는 거예요. 예? 요즘같이 시국에 웃을 일이 없잖아.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소문 막 용해라 해서 한 번을 웃으시면 하루가 즐겁고 하루가 웃으시면 일주일이 즐겁고 일주일을 웃으시면 1년 내내 즐거운 뱀이니까요. 여기 또 보기 드문 현상 떠오시네. 오래된 자막이 지나가신 것 같아요. 알았다. 알았다. 나는 그렇게 좋아해도 좀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좋아해. 어쩌니 자랑자랑 서풍가요 러시아 여러분, 매일매일 웃으셔. 네? 월요일에는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게, 수요일은 순수하게, 목요일은 목청 높게, 금요일은 금방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, 일요일에는 일어나자마자 웃으시라고 소인 각설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
뭔 소리냐 또. 뭘 음악 걸려. 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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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마누라 나오네, 마누라. 안녕하세요. 어머, 여기도 안녕하세요. 야, 얼렁얼렁 나와. 시간 없어. 한남동을 서이가 있지. 어서 가랭이를 딱 벌리고 앉았어. 야, 큰일 났다. 왜? 찢어진데 더 찢어졌다. 아이고, 그러니까 살살 이쁘게 나와서 인사를 드려야지. 아이고, 아이고. 어서 마누라를 불렀더니 생긴 건 봐봐요. 이민군이 씻다만 수제비 같은 게 하나 나왔거든요. 아니, 이거 보세요. 수제비 같이 생겼다니. 그럼. 그 말씀을 좀 상가사 하시는 버릇을 가지세요, 이 새끼야. 이 새끼야? 이게 어떤 애고 지금 하늘 같은 소방님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있어, 이게? 에헤. 지방 여기서 내가 말하는 새끼는 욕이 아니야. 그 욕이 아닌 게 뭐야 도대체? 잘 들어봐. 지방 여기서 내가 말하는 새끼는 밥을 하루에 한 끼, 두 끼, 세 끼 먹는다 그래서 새끼라 그러는 거야, 이 새끼야. 어쩌고 내 말이 맞아요? 들려요? 아이고, 오늘 여기 민속촌에는 니네 친정 식구들만 왔나? 등신아, 여기가 어디냐? 여기가 어디가 어디야? 여성 특별시, 엄마 특별시, 여자를 위한 특별시 아니야? 내 말이 맞으면 우리 여자들만 박수! 아이고, 봤지? 아니, 근데, 너 엄마들은 같은 여자라고 편들어서 내가 박수 치는 건 이해해. 그렇지. 근데 형님, 너는 왜 박수 치는 줄 알아? 안 들어, 안 들어. 박수 치는 이 오라버니가 뭔 죄가 있거냐? 이쁘게 생긴 내가 죽이려니까. 오라버니, 죄송하니까 저를 가라. 저를 더 가라고 우산이 다 끝이 야! 어? 그런 소리 하지 말고, 예로부터 이 각설이 백원들이. 아, 저따 몇 분 좀 하라고요. 조금만 더 우산이 좀 모아. 내군이 살아. 그렇지, 그렇지. 오늘 여기 오신 분들, 하신 일 잘하시고, 만사 형통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신나게 한번 부닥거리로 놀아보자! 이쑤! 네, 최고한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.